풀다기를 무려 3개월이나 하고 그 다음에 L2L 3개월하고 풀스윙을 하면서 몸 쓰는 걸 배웠는데 그때 가서 어깨를 쓰고 머리가 움직이니까 머리를 잡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골프를 시작했는데 허리에 부상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깨라든지 엘보에도 부상이 많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 똑딱이를 보여드렸는데 아마도 입문하신 골퍼분들은 이렇게 똑딱이를 먼저 시작하고 스윙을 하나씩 배워 나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문 골퍼분들께 골프 스윙의 큰 틀은 어떻게 만들어서 이 스윙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클럽을 잡지 않고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양손을 이렇게 맞잡아 주시고 오른팔을 위로 쭉 올릴 거예요. 왼손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렇게 쭉 올리면 지금 제 오른쪽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오른쪽 백스윙 진행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팔을 쭉 펴볼 겁니다. 근데 너무 억지로 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어깨 라인과 제 왼팔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도 넘어가 보는데, 자,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지금 제 시선을 한번 잘 보세요. 계속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라인을 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왼쪽이 활짝 열리면서 회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타겟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왼쪽 무릎을 보면 이렇게 계속 구부려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왼쪽 어깨 위로 오른손을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는 만큼만 늘리고 다시 왼팔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니까 백스윙 할 때는 오른팔이 이렇게 접어졌고요. 치고 나서 피니시 쪽으로 갈 때는 왼팔이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골프는 여러분들 반대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치고 나서 왼팔을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접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아마 접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클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만 자, 이렇게 가슴 앞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런데 상체가 이렇게 쓰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각을 스파인 앵글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각을 지금부터 지키면서 큰 틀을 만들 거예요. 오른쪽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제 클럽이랑 제 몸이랑 같은 라인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제 팔을 어깨 라인에 맞춰서 최대한 늘려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자, 근데 마지막에 보셨듯이 제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왼손등을 제 왼팔과 평면을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치키닝이 된다고 하거든요. 벌어질 수 있고요. 어떤 조여지는 힘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헐렁하게 칠 수 있거나 혹은 당기면서 칠 수 있어요. 1번 만들 때는 클럽과 내 몸이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 다음 팔을 쭉 펴서 왼팔과 어깨 라인이 같을 때 왼손등도 왼팔과 평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반대편 넘어갈 때 땅을 계속 보지 않고 무릎도 계속 구부리지 않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왼무릎이 펴지면서 오른무릎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발 밑부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고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오른쪽 어깨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제 클럽 샤프트랑 제 몸이랑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무릎과 무릎 사이에도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발이 일자로 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팔 위쪽으로, 타겟 쪽이 아니에요. 왼팔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클럽만 내 목을 감싸듯 감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내 손은 귀보다 살짝 높이 있고요. 그리고 제 팔은 이렇게 니은자가 돼서 누가 딱 앉아도 앉을 수 있는 느낌이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 빠짐이 이렇게 올라와서 오른발도 이렇게 좀 뭔가 벌어져서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아마추어 분들의 제가 스윙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똑딱이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골프에선 여러분들 공 치는 감각을 키워야 될 때도 필요해요. 근데 입문하신 골퍼분들은 똑딱이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자 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 그래 똑딱이도 하고 자 공을 치지 않고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몸을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느껴볼까? 자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혹은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스윙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